책을 한번 보십시오. 8페이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는 것은 토론 부분이기 때문에 다 이 책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드린 것은 다시 다 반복되니까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죠. 8페이지를 보시고 연대기적으로 본 구약성경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서부터 밑에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 2, 3, 4. 다 1. 창조시대 원역사 2. 독장시대 3. 출애굽과 광야시대 4. 정복시대 5. 사사시대 6. 단일왕국시대 7. 분열왕국시대 8. 포로시대 9. 포로귀환시대 10. 침묵시대. 여기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은 밑에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뼈대 부분 밑에서부터 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에스라, 느헤미야. 옆에 있는 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밑에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레위기, 신명기, 룻기, 역대상, 역대하, 에스더. 사무엘상 하와 열왕기상 하 옆에 역대상 하를 기록한 건 뭐냐? 이스라엘 역사는요, 사무엘상 하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권,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상하로 나눠 있지만, 그래서 사무엘 상하가 1권이고 열왕기 상하가 2권입니다. 2권이에요. 만화책을 따지면 사무엘 서가 있고 열왕기 서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사무엘 서가 1권이고 열왕기 서가 2권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쓴 것이 역대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로 다시 쓴 거죠. 네. 옆에 있는 그다음 읽어볼까요? 욥기서부터 시작. 욥기, 시편, 아가서, 전도서, 잠언, 이언스를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서부터 시작. 오바랴, 나훗, 요나, 스바냐, 미가, 요엘, 에가, 예레미야, 이사야, 하박국, 아모스, 호세아. 나머지 12개는 곧 말한 거고요. 에스겔, 다니엘, 학계, 스가랴, 말라기. 네. 그래서 신약성경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복음서 4개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역사서 1개 시작. 사대복음, 서신서, 바울서신, 교회에게 시작. 로마서, 골로전서, 골로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요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개인에게 시작.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일반 서신, 계시록은 빼고 읽읍시다. 시작.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서, 요한삼서, 유다서, 그 다음에 계시록, 요한 계시록. 네. 다음 것들은 복습하는 거니까 바로 넣기입니다. 똑같이 바로 넣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성경의 지리와 기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지리와 기후 중간 부분에 보면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요. 아주 중간에 지리를 안다는 것과 기후를 안다는 것. 14페이지 중간에 지리를 안다는 것과 기후를 안다는 것은 성경을 보는 분들 열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리를 알면 설교를 듣거나 성경 읽을 때 머리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기후를 알면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지리와 기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의 수역을 보십시오. 이 물은요, 15페이지 수역. 물은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섬과 육지는 문화가 다릅니다. 왜? 물이 놓이기 때문에. 사람의 살 형태를 나눈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이요, 두 번째는 산입니다. 산은 건너가면 되는데 물은 폭풍 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물이고 그 다음에가 산. 따라서 문화나 삶의 형태가 달라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경 곁에 있는 수역들 물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질을 익히기 위해서는 먼저 수역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지중해입니다. 밑줄세요? 지중해. 지중해는 여러분 보시면 여기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왼쪽 부분이 지중해 바닷가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해본 분은 알겠지만 요 바닷가에 원래 블레셋 도시인데 바닷가에서 보면 지중해가 참 아름답습니다. 요빠라는 것도 요빠도 바닷가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 같은 거 뉴스 보면은 어떤 거 나오냐면 테라비브라는 거 나오죠. 지금 테라비브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테라비브가 옛날 지명이 요파입니다. 요파. 왜냐하면 요나가 요파에서 배 타고 다시 쓰러 가죠. 니누에로 가야 되는데 다시 쓰러 가죠. 완전 반대로 니누에는 어디냐면 이 부분입니다. 좀 이따 보면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인데 요파에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배 안 타고 가는 곳인데 괜시리 니누에 가려고 배 타러 가죠. 그래서 고생당하죠. 내 몸이 안 해도 되는데 거꾸로. 그래서 니누에는 이쪽인데 다시 쓰러 가죠. 이게 지중해다. 지중해.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릴리 바다입니다. 책을 한번 보세요. 이 지역을 바다라고 부르는 많은 물을 바다로 부르는 히브리 한계대입니다. 이 수역은 좁은 곳은 11km, 넓은 곳은 약 22km, 수심이 한 60m로 되어 있는데요. 갈릴리 바다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꼭 소망을 가지실 때 성지순례 꼭 한번 간다. 그리고 나이 다 많아서 경로잔치 하면서 가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 아까워요. 젊을 때 가서 보고 와야 됩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를 다른 말로는 기베라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긴네렛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긴네렛 갈릴리 게네사렛 기베라. 긴네렛 하면 하프 모양이기 때문에 갈릴리 갈릴리지만 게네사렛 왕자의 정원 기베라는 헤르세 로망대 티베리우스에게 아부하게 세운 도시가 기베리아가 이 도시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에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잤는데 밤에 택시 불러 타고 그 한 $20 주니까 가더라고요. 그래서 $20 주고 기베리아에 가서 놀다가 오고 그래서 매일 밤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여행할 때는 밤을 나가야 돼. 밤에 나가야 됩니다. 저는 도시마다 갈 때 밤에 나갑니다. 그래서 LA 갔을 때 밤에 나갔고 시카고도 밤에 나갔고 뉴질랜드 밤에 나갔고 호주도 나갔고 중국도 밤에 밤에 가야만 문화를 알 수 있고 또한 시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이 택시를 타고 택시가 벤츠입니다. 그래서 택시 타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단강. 이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내리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입니다. 자.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시작된 이 작은 건 솔직히 말하면 개천이다. 이건 가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데요. 이 강이라 해서 하남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확인해 보신 사람은 꼭 가시길 바랍니다. 좁은 곳은 아주 좁고요. 넓은 곳이라 해서 별로 없어요. 한강만큼 넓은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요단강이다. 자, 요단강에서 서쪽은 이 편이고요. 요단 서편, 요단 동편. 지중해와 요단강 요 사이에 있는 땅을 가나안 땅이라 말하는 거죠. 가나안 땅. 그래서 찬송가 중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런 찬양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사해 바다. 사해는 죽을 사자 바다 해자죠. 죽음의 바다. 거대한 핫도그 모양의 바다는 핫도그 먹고 싶죠? 핫도그 모양의 바다는 지구상의 가장 낮은 곳 가운데 하나인데 해저 해발이 아니라 해저 한 399, 한 400m에 있으므로. 이 바다는 굉장히 짭니다. 짠 이유는 학자들 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물이 흘러 들어오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짜졌는가? 그것 갖고 그렇게 짜지 않아요. 그러면 물을 갖다 놓으면 계속 증발시키면 사해바다만큼 짜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사해바 바로 옆에는 이 염분이 가득 있는 그 암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요즘은요. 그 암석이 흘러내려서 사해바다가 그렇게 짜진 거다. 증발되어서 그 정도 농도가 짙은 그 염해가 되진 않습니다. 사해바다는 소금기가 많기 때문에 염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라바의 바다라고 하면 동해, 동쪽이 동쪽이다. 사해바다. 그래서 지중해,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바다. 사해바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나일강인데요. 나일강은 조금 이따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일강은 조금 이따 볼게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오면 이쪽이 이집트, 애굽인데 나일강이 흐르죠. 나일강. 다음 지도를 좀 해주십시오. 예, 오른쪽으로 보세요. 다시 말하면 지중해 바다, 갈릴리, 요단강, 사해 바다, 나일강은 이 부분이다 바로. 이쪽이 애굽 땅이죠. 삼각주로 돼 있죠. 애굽. 그 다음에 6번 보십시오.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 강은요 이쪽인데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사이에서 탄생한 문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세계 4대 문명 하면 뭐 그 발상지 인도 갠지스강, 포르티스티비스강, 그다음에 중국 황하, 또가 어디입니까? 나일강 유역이죠. 그래서 나일강, 유프라테스강, 이걸 외우려면 유티,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다음에 8번 페르시아만,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만나서 흘러 들어가는 것이 페르시아만입니다. 페르시아만, 페르시아 걸프, 이쪽 부분이 바로 이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쪽 부분이. 그래서 뭐 페르시아만, 걸프 전쟁, 뭐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홍해. 홍해는 여기 성체가 돼지 족발처럼 먹는 것만 생각해서 핫도그, 돼지 족발. 그런데 요 부분이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다음에 배우겠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을 이제 그림을 보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아브라함이 출발을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죠. 팔려갔다가 고생하다가 출애굽했는데 여기로 바로 걸어가면 바닷길로 가면 열하기름은 갑니다. 근데 여기까지 갔어요. 갔는데 가데스 바나에에서 정탐꾼 여기로 파송했는데 부정적인 대답을 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홍해를 건너서 신나게 고생하다가 40년 만에 여기에 임하는 겁니다. 여기 임해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 대장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서 아이성 치고 된 거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학습지도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이쪽부터 첫 번째는 무슨 바다? 지중해 바다. 두 번째 여기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요단강. 흘러내려서 고인 물은 바야 바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집트 지역에 흘러내리는 강은 나일강.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흘러내리는 페르시아만.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홍해 바다다. 이 물의 지역을 따라서 나라들이 구분됩니다. 자, 17페이지를 보십시오. 다음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자, 17페이지. 이제 이 지역을 따라서 첫 번째 바벨론은 어디인가? 바벨론은 이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이 흘러내리는 남쪽 지역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북남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통일왕국 시대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데 남쪽은 바벨론에게 망하고 북쪽은 아수르에게 망하죠. 괜히 멀리 있는 아수르가 남쪽을 치지 않습니다. 아, 가까운 역발 동침 다 가까운 거죠. 그렇죠? 가까운 게 적입니다. 여러분 1등의 적은 누구입니까? 2등입니다. 1등의 적은 8등이 아니라 100m. 저는 어릴 때에 100m 달리기 하면 꼭 4등 했습니다. 어릴 때는 달리기 못했어요.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두둥발이었어요.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빨리 잘 뜁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바뀌는 것 같아요. 딱 한번 3등에서 노트 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 근래는 뛰면은 요 근래는 뛰어서 제가 이 계주 대회 나가서 30대 목사 대표로 나가서 우승했습니다.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세요. 어쨌든 이쪽이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나안인데 요쪽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팔레스타인 지방이라고 말합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여기 나오지 않지만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블레셋, 필리스틴이라는 말은 블레셋이라는 이름에서 나왔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블레셋은 sea people, 해양민족. 블레셋의 도시는 다 요 바닷가입니다. 저 멀리에서 나와서 정착을 했는데 바닷가에 정착해서 이 바닷가 해양민족은 굉장히 강하죠. 블레셋은 전쟁에 능한 민족이죠. 그 다음에 3번 이집트, C는 이집트인데 애굽이라 말하죠. 이쪽 지역이죠. 굉장히 애굽과 이집트는요 강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미리 말하면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가 멸망될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했는지 아세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근데 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냐면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사람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다가 이 예레미야가
애굽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해서 애굽 사람들이 미워해서 예레미야를 잡아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팔아먹고 애굽에서 예레미야를 죽어가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윗부분에 위치한 나라가 아수르이죠. 아수르 개인들. 세계사에 되면 아시리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리아, 아수르. 그 다음에 2번 페르시아. 페르시아는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온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는 바벨론 남쪽 지역, 페르시아만을 중심으로 이쪽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후손들이 이란, 이라크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란 지역이 페르시아 지역이다. 페르시아만 지역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요 바다가 어떤 바다라고요? 예. 그 다음에 요 바다가 갈릴리, 그 다음에 요단강, 사해바다, 그 다음에 나일강, 그리고 홍해바다,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페르시아만. 자, 나라,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상류지역은, 위쪽은 아수르, 그 다음에 남쪽 지역은 바벨론, 바벨론을 멸망시킨 더 남쪽 지역은 페르시아, 그 다음에 요 지역을 요단강과 지중해 사이를 가나안, 그래서 요단강 서편, 요단강 동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여기,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에돔족 속, 암몬족 속, 모압족 속 들어봤죠? 여기는 이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위치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고, 또, 암몬과 모압은 뭐냐? 사실 아십니까? 그, 롯 있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들어갔다가 나오죠. 그때 사위들은 다 죽고 롯의 아내는 소돔 기둥되고 누구만 나오냐면 롯의 두 딸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딸만 나오니까 이 두 딸이 자기 남편이 없어지니까 속에 그런 역사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놓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두 아들이 베남미와 모압입니다. 그래서 베남미라는 그 아들에게서 나타난 종속이 암몬이고 모압이란 아들에게서 나온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 족속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어디냐? 맨 위에가 요단강 동편에 위쪽이 암몬, 가운데가 모압, 밑에가 에돔입니다. 어떻게 외우냐? 아모레 외우십시오. 아모레. 암몬, 모압, 에돔. 다시 아모레 시작. 암몬, 모압, 에돔. 그래서 이 광해 헤맬 때 에돔 땅을 통과해야 되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설교 죽고 그 다음에 에돔족, 암몬족 속이 위에서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이다. 같이 암몬, 모압, 에돔. 시작. 예, 이렇게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지중해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바다. 사해바다. 자, 지역은 이제 더 다음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좀 더 자세한 지역을 알아보면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세계는 기록되지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지역은요, 요 가나안 지역은요 3등분 됩니다. 3등분. 성경을 보면 갈릴리 지방이다, 사마리아 지방이다, 유다 지방 말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어떤 지방이 있습니까? 영남 지방, 호남 지방, 충청 지방. 자, 충청 지방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신있게 멍청도 손 들어보세요. 호남 지방 손 들어보세요. 자신있게. 그 다음에 경상, 영남 지방 손 들어보세요. 또 영서 지방 손 들어보세요. 강원, 강원은 뭐라 그럽니까? 강원 영서 지방 손 들어보세요. 제주 손 들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자기 사투리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억수로 반갑다 한번 한번 시작. 예. 여러분, 여러분의 출신 지방을 사랑하십시오. 출신 지방은 지역색을 드러내고 싸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애착을 가지고 사랑해가지고 그 지방의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투리로 자기 지방을 축복합시다.
허벌나게 축복해 보여. 한번 그 뭐 감사 사투리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지방을 축복해 봅시다. 시작. 엄청히 축복해 주세요. 특경도. 예. 이 이스라엘도 세 가지 지방으로 있습니다. 세 가지 지방인데 보세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 윗지방을 갈릴리 지방이라 말합니다. 다시 갈릴리 지방. 그 다음에 이 사해바다,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 윗지방을 유다 지방이라 말합니다. 유다 지방 시작. 유대 지방. 그 다음에 유대 지방과 위에 갈릴리 지방 가운데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가운데를 사마리아 지방이라 말합니다. 사마리아 지방. 자, 위에서부터 말하면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지방, 유다 지방입니다. 유다 지방. 유다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는 사마리아. 갈릴리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는 갈릴리 나사렛 이런 위쪽이죠, 갈릴리.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하죠?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지방으로 지나가셔야 하는지라 얘기했죠. 그래서 갈릴리 위로 올라가려면 사마리아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 1장 8장을 보면 사도행 1장 8장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첫 번째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변에 유대 지방과 조금 위에 사마리아와 근데 갈릴리 지방은 언급하지 않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참 열심히 전도했으니까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짐이 되리라. 땅끝은 이쪽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는데 배 타고 여기서 배 타 위에 지방과 옆 지방 이쪽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위에 지방과 옆 지방으로 가서 여기 로마까지 이쪽으로 가서 사도 바울이 저도 신약가는 여기 또 지리가 나옵니다. 지리가 나오죠. 자 보세요. 지역 첫 번째 예루살렘. 다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중요한 거죠. 이르샬라임. 같이 이르샬라임. 이르하면 히브리어로 도시라는 뜻입니다. 샬롬하면 평화. 그래서 이르샬라임하면 평화의 도시. 굉장히 좋은 거죠. 예루살렘. 참 아이러닉하게도 현재 화약고처럼 평화가 긴장상태에 있는 것이 또 예루살렘이죠. 신기하죠? 두 번째는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마리아는요. 이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를 지었습니다. 오므리 이상하죠? 다 배움이 될 것입니다. 구약과 보면 시므리 오므리 이런 발음이 잘 돌아가야 돼요. 이 발음이 잘 돌아가면 성경을 많이 읽은 거고 그래서 오므리 왕이 이 수도가 또로 세웠다. 사마리아 지방. 북쪽 지방에 북쪽 지방. 여러분 세 지방 나누면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지방, 유다 지방이고 둘로 나누면 딱 잘라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남유다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의 중심은 사마리아다. 사마리아를 누가 세웠는가? 오므리 왕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버나움, 케이퍼나움인데 예수님이 주로 살펴는 갈릴리 북부의 어부입니다. 여기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은 좀 북쪽입니다. 가버나움, 가버나움입니다. 그 다음에 나사렛. 나사렛, 나사렛은 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죠. 여러분 나사렛 예수, 나시가 아닙니다. 나사렛 출신. 성경에 가룟 유다 하면 가룟은 성이고 유다는 이름이 아닙니다. 가룟 출신 유다.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인천땡 이렇게 말하죠. 그런 것처럼 출신 지방을 다 붙여요. 이스카리오 유다 하면 이스카리오 지방 출신 유다. 아리마대 요셉 하면 아리마대 지방 출신 요셉 이런 겁니다. 충주 라조세 이런 뜻이야. 제가 충주에 태어났거든요. 충주 지방 출신 라조 지방을 다 붙였습니다. 나사렛. 그 다음에 여리고. 여리고는 여기죠.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있는 여리고. 여리고는 지금 가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쫙 내려가는데 종려나무가 많고요. 여리고는요. 종려나무가 많고 아주 오래된 곳이죠. 요단강변에 있는 어찌 보면 여기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오아시스 지역. 아주 나무들이 많고 여리고. 여리고는 내려가다가 강만났다. 근데 그건 소설 이야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요즘 가면 강도 만난 사람을 부탁한 여관이다. 여관이 있습니다.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강도 만난 것처럼 여관을 만들고 강도 만난 자가 묵은 여관이다. 이렇게 돈 받고 그럽니다. 하여튼. 베들레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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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탄생한 지역이죠.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지금 가면요, 이 베들레헴이나 혹은 나사렛이나 이런 데는 크리스찬이 많이 있습니다. 나사렛 가면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들이 한 뭐 거의 통일 75% 이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여기 있어요. 근데 베들레헴이 여기고 예수님 탄생한 곳이고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 요즘 가면요, 뭐가 유명하냐면 베들레헴에 가면 목각 이게 그 나무 이게 가꾸는 거.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면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유명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살껴서 마땅치 않다 하면 베들레헴 뒷골목을 가면 나무를 깎아서 감람나무를 깎아서 만든 나무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부활절 때 이스라엘 공수에서 드린 적 있죠? 그 받은 사람이 모르겠어요. 뒤에 예루살렘 딱 찍혀 있는 거. 그게 바로 베들레헴 뒤에서 사온 겁니다. 뭐 뒷거래가 아니라 베들레헴에 그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브론. 헤브론. 이 헤브론은요, 헤브론, 이스라엘 왕들이 헤브론에서 왕이 즉위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막벨라굴이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 대대로, 이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지금도 가면 헤브론의 족장들의 무덤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부엘세바, 부엘세바, 이스라엘 지역의 친남단인데, 이 부엘세바. 그래서, 선을 그으면, 여러분, 여호수아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지경을 말할 때, 이스라엘 지경을 말할 때에, 그냥 서쪽은 간단합니다. 대해. 이스라엘 지경입니다. 남쪽은 부엘세바에서부터 쫙 금을 긋고, 그 다음에 북쪽은 단 위쪽에 금을 딱 긋고, 이 동쪽은 요단강 이편으로 쫙 이쪽 편까지 금을 긋으면 이게 이스라엘 지경입니다. 지경. 그 지경 설명한 곳이 밤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최남단의 곳이가 부엘세바. 부엘 하면 우물이라는 뜻이죠. 세바의 우물이다. 그 다음에 단, 이스라엘 지역 최북단인데요. 이스라엘 여행 가면 꼭 단 지역을 꼭 가보십시오. 이 단 지역은 그 여행사 통해서 가면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는데 단 지역에 가면요.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큰 나무와 이렇게 큰 시냇가 있을 거니까 깜짝 놀랄처럼 아름드린 나무가 거기 있습니다. 물이 콸콸콸.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보았습니다. 예, 광야에는요. 사막의 떨기 나무는 요 정도인데 이 단 북쪽 지역에 가면요. 엄청난 아름드린 나무가 있고 물이 콸콸한데 그 옆에는 물이 있다고요. 아름다운 나무. 아, 저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구나. 가뭄이 와도 잎이 통통하고 너무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단 지역을 꼭 가십시오. 단 지역. 북쪽과 남쪽. 그 다음에 세겜 땅.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그리심산 에발산을 아십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은요. 축복과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두 지파잖아요. 지파도 다 설명할 텐데 여섯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하고 그 다음에 여섯 지파는 에발산에 서서 저주합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잘못 알고 여섯 지파는 막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여섯 지파는 에발산에서 저주한다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과 저주가 아닙니다. 뭐냐면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떠나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여섯 지파씩 나누어서서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하나님을 따르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의 저주를 받을 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복음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거부하면 심판받는다. 이게 복음의 이중성인데 구약시대부터 항상 복음의 이중성이 있는데 여섯 지파씩 나눠서 그리심산 에발산 거기가 바로 세겜입니다.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세겜 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단강이고요. 그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부터 여기는 어디라고요? 북쪽 지역에 있는 건 단. 그 다음에 요 북쪽의 중심 도시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 예수님이 자란 도시 나사렛. 그 다음에 요 북쪽의 중심 도시이며 사마리아 지역의 도시 사마리아. 그 다음에 그리심산 에발산이 위치한 곳이 곳은 세겜 땅. 여기는 여리고 땅이고요. 예루살렘 밑에가 베들레헴, 헤브론, 그 다음에 부엘세바, 다해바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죠. 어디 탄생합니까? 베들레헴에 탄생해서 쫓겨가다가 다른 데 쫓겨갔다가 도망 쫓겨갔다 말이에요. 피해 가셨다가 나사렛에 가서 자라시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12살 때 한 번쯤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그 사역하시다가, 갈릴리 지방에서 많이 사역하시다가, 가버나움도 가셨다가, 여리고도 사마리아 가셨다가,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여기서 죽으시죠.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흩어졌다가, 고기 잡으러, 여러분,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어디까지 가요? 갈릴리 바다까지 가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예, 옆 동네 그냥 놀러 간 거 아닙니다. 이건 차 타고 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이거, 얼마나 돌아갈까, 말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갔다가 다시 예수님 만나고, 이들이 어디로 모여?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다 모이죠. 뭐,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데, 오순절날이 이름에 막 마가리방에서 기도하는데, 각 지에서, 메대, 바대, 각 지에서 온 사람들이 모였다가 예루살렘에서 방언을 통해서 선포되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 믿게 했죠. 얼마나 남자만 3,000명을 믿게 되고 그들이 퍼져나가죠. 예수님 전하고 이들이 여기서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지방과 유대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 지방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고난이 일어나고 사마리아 지방 가서 복음 전하고 사마리아 지방 복음 전하다가 이스라엘 전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다메섹이 이쪽입니다. 북쪽.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예수님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던 바울을 꼬깔트에서 그가 다메섹 가서 놀랍게 역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쪽 지역으로 1차, 2차, 3차 전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복음이 이쪽 흘러와서 한국까지 오는 거죠. 이런 지역적입니다. 자, 기후. 이제 기후입니다. 아, 기후. 성지의 기후입니다. 아, 기후는, 기후를 알려면 이스라엘 가서 1년 살아보면 제일 좋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이스라엘 가서 1년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기후는 1년을, 남자, 여자도 한 1년 사귀어보면 알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기후를 알면.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애국과 달리 아주 작은 나라이면서 복잡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기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기와 건기. 다시 우기 건기 시작. 우기는 뭡니까? 우기는 그 비가 오는 계절이고 건기는 메마른 계절이죠. 우기는요 1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우기고 그래서 비가 굉장히 많이 내고 농사짓는 시기죠. 그다음에 건기는 메마른 시기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이런 거 있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근데 그 집을 짓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홍수가 날 때 잘 견딘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떠내려간다 여러분 어느 멍청한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겠어요? 모래 위에 짓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모래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땅은요 우기 때는 물이 많이 흘러서 엄청나게 흐릅니다. 건기 때는 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물이 한 방울도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기 때 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그 강바닥 얼마나 편편하고 좋아요. 그걸 모래밭입니다. 그게 모래다. 뭐 백사장 모래가 아니라 우기 때는 물이 흐르지만 건기 때 하나 물이 흐르는 하천바닥에 집을 딱 지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다 떠내려간다. 라는 것입니다. 다 떠내려간다. 집을 지을만 해요. 여러분 모래에 집을 짓지 않더라도 강바닥에 집을 지을만 해요. 딱딱하고 괜찮아요. 집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는 거고 행하지 않는 것은 모래에 집을 짓는다. 여러분 행하지 않을 만한 그럴듯한 이유가 다 있어요. 집을 지을 만한 데가 얼마나 많다고요. 그래서 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다. 라는 것이 이 강바닥에 집을. 그러면 다음. 그 쓰러져 내려간다. 우려와 건기 때 확실히 차이 납니다. 비가 올 때는 엄청나게 오고 비가 올 때는 하나도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서차 한서 덥고 추움의 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 광야 지역에서 섭씨 40도까지 이스라엘 여행 갈 때 꼭 선글라스를 가져가야 됩니다. 굉장히 햇볕이 강하고요. 햇살이 보일 때는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아, 이게 중국, 중국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오 중국도요.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더위와는 또 다르죠. 이스라엘은 더워가죠. 40도까지 올라가고 또한 밤에는 춥고 여름은 춥고 그래서 이 구름기둥, 불기둥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이 너를 상치 않게끔 만들어준다. 비는요. 이스라엘은 이른비, 늦은비입니다. 이른비는 뭐냐 하면
우기의 초기에 오는, 우기로 들어갈 때 오는 게 이른비고, 늦은비는 우기의 말 끝날 때쯤 오는 게, 이 늦은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맞춰 내려준다 그랬죠? 여러분, 비는 좋은 건데, 올 때 와야 됩니다. 올 때 와야 되는 거예요. 밥을 한번 살 때에도요, 살 때 사야 돼요. 밥을 가득 먹고 왔는데, 밥 사줄게, 밥 사줄게 하면 아무래도, 비는 좋은 거고, 밥 사주는 건 좋은 거고, 돈은 좋은 건데, 적당한 때! 성경에 보면, 적당한 때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쳐 히브리어로 명철이다 말이다. 명철. 때를 아시는 분 명철.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른비, 늦은비 적당하게 내려주신다.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 비가 내린 유형을 보면 어떤 이슬비가 오기도, 소나비가 오기도, 폭우 장마비 오기도 한다.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비슷하죠? 그다음 비의 이용을, 비의 이용은 굉장히 그 중요한데 제가 한번 여기다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비가 올 때는 굉장히 많이 오고, 비가 올, 안 올 때는 안 오기 때문에, 비가 올 때 이 비를 저장했다가 씁니다. 근데 저장하기 위해서 통로를 팝니다. 바위, 뚫어진 바위나 큰 바위 구멍을 통, 그 옆에다 통로를 만듭니다. 통로를 만들어서 비가 오면 통로를 통해서 이 웅덩이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들어가게 만들고, 이 웅덩이 안쪽에는 방수제로 역경을 발라서 방수 처리합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빗물을 받습니다. 이만큼 고이면 놔두면 이가 찌꺼기들이 가라앉아서 나중에 이 물을 퍼서 먹기도 하고 또한 밥을 짓기도 하고 목욕하고. 그래서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 침공했을 때 마사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그 견디죠. 그럼 마사다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끝까지 견딜 때에 마사다 지역을 지금 가보면 거기에 이런 웅덩이, 영어로는 시스턴이라고 말하는데 웅덩이, 시스턴이라고 말하는데 이 웅덩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막 더워 섞을 때에 마사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웅덩이에 빗물을 받아놓고 그 물로 막 목욕하고 그 싸시 있는 물을 막 내려보내고. 근데 마사다 높은 언덕 위에 웅덩이를 파놓고 견뎠는데 로마가 높은 언덕보다 높은 지대보다 더 높은 산을 쌓기 시작하죠. 그래서 더 쌓아서 여기서부터 쳐들어가서 마사다를 함락시킬 때에 모든 그 이스라엘 그 남은 사람들이 다 자결하고 죽죠. 결국 한 명 살아난 사람이 거기서 써서 그 치유를 맞이하는데, 이거가 시스템이라고 한 가지만 더 설명하면요. 여러분, 예레미야에 보면 백성들이 죄를 범했는데 물을, 웅덩이를 파고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할 때 이 웅덩이를 말합니다. 옆에 우물이 있는데, 옆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서 물을 마셔야지, 우물이 있는데도 우물에서 물을 마시지 않고,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스스로의 힘으로 물을 마실 거야. 막 웅덩이를 팠어요. 그리고 웅덩이의 비를 받아서 이 물을 마시면서, 역시 나는 나야. 내 힘으로 해야 돼. 그게 죄라는 거야. 근데 그 웅덩이를 보면,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와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인간의 뭔가 판 웅덩이는 다 터진 웅덩이다. 여러분, 빨리 터진 웅덩이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많이 팠다. 이게 빕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저수지를 많이 만들어야 될 거예요. 댐을 많이 만들어서 오는 빗물을 가둬야 돼요. 우리가 이제 몇십 년이 지나면 물 부족 국가가 된다고 했는데 빨리 물을 가두어서 이스라엘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슬. 네 번째 이슬은요. 이스라엘은 이슬이 참 많이 내립니다. 헐몬의 이슬. 헐몬의 이슬은 헤르몬산에서 내려온 이슬로 농사 짓기도 하죠. 그 다음에 바람. 바람은 동풍. 동풍은 어디서 부는 겁니까? 동풍은 이쪽에서 부는 겁니다. 동풍. 동풍은 동쪽에서 부는 거고 대에서 부는, 서쪽에서 부는 바람도 있습니다. 다릅니다. 동풍은요, 아주 뜨거운 열풍입니다. 굉장히 힘들게 하고, 또 이 지중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것은 큰 비를 몰고 옵니다. 큰 비를 몰고 오라. 동풍이 불기도 하고, 서풍이 불기도 한다. 이스라엘 지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가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하는데, 거기 젖도 안 흐르고, 꿀도 안 흐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고,
하나님이 그의 의지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이 젖과 꿀을 땅으로 만들죠. 여러분, 당신의 인생이 이스라엘 땅 같은 인생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약속하기를 당신의 인생이 이스라엘 좀 척박한 비 한참 오다가 안 오다가 그 다음에 동풍불면 너무 뜨겁고 날씨 추위도 인생이 왜 그렇게 많이 바뀌어요? 기쁜 일도 있다 슬픈 일도 있다. 그래도 당신 인생이 한 개입하시는 젖과 꿀이 그런 땅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경 옆에는 왜 그 강대국들이 많아요? 뜯어먹는 나라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 가나안 땅 좁은 땅덩어리 곁에 아수르, 바벨론, 히르시아, 애굽, 블레셋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생존했습니다. 여러분, 당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이 있어도 하나님 지키시면 당신 거뜬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도 그게 크지 않은 땅이에요. 크지 않은 땅. 역사를 보면, 아까 역사했죠? 역사를 보면 왔다 갔다, 여기서 왔다가 이쪽으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광야 헤매다가 이쪽으로 가나안 들어왔다가 나누어졌다가 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또 돌아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이때부터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다가 제대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디아스포라, 전 세계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디아스포라가 생겨요. 흩어지고 왜 그렇게 일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왔다 갔다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가나안 인생이에요. 그래서 변화, 무쌍하고 뜯어먹는 이 나라들이 많고 또 이 지역 조건도 좋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너와 함께하면 두 가지를 선포하는데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네가 거하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십시오. 영적 이스라엘, 당신 삶에 변화가 많고 또한 당신을 괴롭히는 그런 세력들이 많았고 지금도 좌충우돌하며 변화무쌍한 인생을 살더라도 모든 역사의 주도권을 가진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당신의 인생은 젖과 꿀이 흐른 인생이요 가나안 인생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그대 인생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입니다. 시작. 그대 인생은 가나안 땅 인생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왜요? 한번 시작.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정말 변화무쌍한 기후 가운데 또한 강대국 틈새 가운데 또한 좋은 땅덩어리 가운데 또한 계속해서 움직이는 유랑하는 역사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기운차와 수없이 많은 사건들과 수없이 많은 고난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셔서 우리의 인생이 젖과 꿀을 흐르는 인생이며 가나안 땅의 인생이며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천대받은 백성의 인생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받은 천대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마치겠습니다.